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날 안타까운 근로 현장 사고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먼저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타워크레인 붕대가 나뭇가지 꺾이듯 아래로 고꾸라져 있고 아래에는 작업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길이 60m, 무게 32톤짜리 타워크레인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타워크레인 붕대가 아래로 떨어져 건조작업 중이던 선박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1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통은 뭐 그 서로 간섭을 못하게 그 저기 그러시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조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크레인 작동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근로자인 날인 오늘부터 7일까지 휴무하지만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오늘도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